콜럼버스는 비록 그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서인도에서 갔다 오고 하니까 욕심난 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신대륙에 가서 뭔가 업적을 낸 사람은 누구냐? 코르테스라는 사람이죠. 당시에 멕시코 지역에 아즈텍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었죠. 여기 12세기, 1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인구도 많고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만들었던 게 아즈텍 제국이죠. 근데 코르테스라고 하는 남자가 여기를 정벌하게 됩니다. 1518년에 서인도주에 대해 와가지고 쿠바 지역에서 한 15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배 11척 병사 500명을 거느리고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말 13필 대포 몇문 가지고 아즈텍 제국을 공략을 해요. 근데 그냥 가면 아즈텍도 인구가 뭐 몇백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500명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여러 가지 모략, 전략적인 구상을 통해서 차츰차츰 수도를 가까이 가요. 그랬더니 아즈텍의 몽테수마 2세란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코르테스라고 하는 겨우 500명 되는 이 군사들 뭔가 뭐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평화롭게 맞이합니다. 그때 이 코르테스는 상당한 계략을 통해서 몽테수마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이 아즈텍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결국 이 멕시코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새로운 땅에서 온이 스페인 군들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테노치틀란이라는 땅은 멕시코 시가 됩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멕시코라고 하는 곳이 점차 확산을 해서 멕시코 나라가 된 거예요. 수도가 멕시코 시티가 된 거고요. 수백만의 인구가 있었지만 아즈텍은 처음 보는 유럽의 기마병에 아주 처참하게 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더 황당하게 몰락한 건 잉카 제국이에요. 잉카 제국은 참 운이 없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잉카 제국은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몰락을 하게 되는데, 자, 피사로라는 남자는 또 가서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하는 기회를 찾고 있던 와중에 코르테스에 의해서 아즈텍 제국이 몰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땅 말고, 지금, 요, 남아메리카 쪽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들어, 딱 소문을 들었더니, 저, 잉카라고 하는 제국이 있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용감하게, 1531년 1월에, 106명의 보병, 62명의 기병과 함께, 오늘날 페루 지역에 있는 잉카 제국으로 공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잉카 제국은 내전 중이었어요. 왜 내전이었냐면, 유럽의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유럽인들이 옮겨놓은 바이러스에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균형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들끼리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피사로가 168명의 부대를 데리고 수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잉카 제국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아타우알파라는 남자였는데, 당시에 한 6,000명 정도의 호위병이 있었고, 주변 지역까지 하면 5만에서 10만 명의 병사가 있었어요. 이러니까, 아니, 겨우 160명의 군사를 데린 피사로가 별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타우알파가 회담을 시작했어요. 그때 피사로 갖고 있는 무기가 뭐죠? 총이 있었던 거예요, 총. 총을 몇방빵 쏘니까 주변에서 했던 호위병들이 막 도망을 가게 되고, 그때 피사로 군대가 딱 가서 이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습니다. 딱 사로잡은 다음에 뭔가 이제 협상을 했어. 꽤 이제 아타월프는 권력이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말이 먹겠어요. 그래서 아타월프를 협박할 때 뭐라냐면,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황금을 가져오면 너를 풀어주겠다. 라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타월프가 부하들한테 그렇게 한 거죠. 황금을 전국에서 모아와라. 그래가지고 잉카 제국 전역을 뒤져가지고 황금을 거의 방안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피사로는 어땠겠어요? 네,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죠. 아타월프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구심점이 사라진 잉카 제국은 바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여전히 청동기 이전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도 없었던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꽤 인구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명도 있었고 우리 밝혀지지 않은 문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과 기병이라고 하는 신문물이 등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피사로의 계략에 의해서 잉카 제국은 허무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사로와 그 일당들은 거기서 나온 잉카 제국에 나온 황금만 가지고는 만족하기 어렵죠. 스페인인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뭔가 약탈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포토시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자, 포토시가 어디냐면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볼리비아 남쪽에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곳이에요. 해발 4,500m 정도 되는 아주 헐벗은 고지대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죠? 포토시란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인구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오늘날에는 은광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4,500m에 어떻게 사람이 살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꽤 살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은광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순도가 50%나 되는 대단한 은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 은이란 게 은궤 안에 있거든요. 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금속하고 섞여 있어요. 돌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추출하는 게 지금 관건인데, 마침 이웃 우앙카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수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이 우앙카벨라는요, 지금 페루의 쿠스코하고 리마 사이에 있는 여기도 산간지대예요. 여기서 수은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수은과 은을 결합을 해가지고 은을 추출해서 포토시에서 200여 년 동안 1만 5천에서 한 4만?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의 은이 생산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은이라는 게은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은이 많이 함유된 이제 암석이 있는 거죠. 암석을 캐요. 그래서 은궤를 캡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곱게 빻아요. 곱게 빻아가지고 넓은 판에 이제 깝니다. 그리고 수은궤, 수은이 담겨 있는 또돌 있겠죠? 이거를 캐가지고 이걸 또 곱게 빻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붓고 이걸 사람이 계속 밟습니다. 아니면 말을 거기다 투입해, 노새 같은 걸 투입해가지고 밟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수은궤하고 은궤 가루를 섞어서 계속 밟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수은과 은이 딱 달라붙는 아말감이 됩니다. 아말감이라는 게 원래 이빨 치료할 때 이빨 이렇게 씌우는 게 아말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은은 다른 금속과 결합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수은은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물하고 섞어서 밟으면 은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뭉쳐지는 거예요. 그럼 물은 버리고 아말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돌가루 같은 건다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돌 같은 거죠. 물렁물렁한 돌이 돼요. 이거를 화덕에다가 구워요. 그러면 수은은 기화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356.73도. 356.73도만 온도를 올리면 수은은 기화가 되는 거예요.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은은 아직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은이라는 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쌓입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 수은 중독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구냐면 인디오에서 원주민. 그 원주민들은 이 은광산에서 일하다가 수은 중독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희생이 더 많았던 건 이제 이 화덕에서 이게 이 아말감을 굽잖아요. 그럼 수은이 기체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화덕의 벽에 붙는 거,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라붙으면 이 화덕을 끄고 은을 꺼내는데, 문제는 이거를 화덕에 식은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식지 않은 상태에서 은을, 수은을 긁어내고 다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체, 아니면 기체 상태의 수은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인디어의 몸에 쌓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광산에 일하던 인디어 수명이 1년밖에 못 갔다. 1년 일하고 죽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한 800만 명의 인디어가 수은 중독 또납 중독으로 엄청나게 죽어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로부터 이 중남미에는 착취 경제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에서든 많은 인디어를 잡아다가 노예 노동력으로
시켰던 거예요. 은광산에서 또는 뭐 사탕수 농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문제는 이 은중독으로, 수은중독으로 죽고 또 유럽인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죽고 이걸 통해서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흑인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이 어디로 가느냐?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캐가지고 뭐 경비를 쓰고 이제 스페인으로 갔겠죠. 근데 스페인보다 더 좋은 판매처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 필리핀에 도달해요. 필리핀의 마닐라 항구에 가면 중국인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 중국은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했고요. 은 가격이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배들은 유럽에 파는 것보다 중국에 파는 게 훨씬 더 은가치를 많이 받을 수, 높이 쳐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는 골드 실버 레이셔 비율이 1대 12였는데 중국은 1대 5에서 6에서 불과하다. 두 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비싸게 비치느냐? 중국에서 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비싸게 쳐주고, 쳐준 만큼 뭘 받아가면 되죠? 당연히 도자기, 비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멕시코의 아카풀코항으로 가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 생산량의 절반가량은 태평양을 건너서 명나라로 가게 됐고, 그 명나라에서 그 은을 가지고 나중에 경제가 아주 활성화를 하게 되고, 그걸로 말리양성을 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절반가량은 중국으로 가고 절반 유럽으로 갔죠? 그 유럽으로 들어온 이 은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익힌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좋은 거, 분명히 좋죠. 근데 반드시 좋은 결과만 으로 돌아오진 않는다. 왜? 에스파니아로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오면 물가가 오릅니다. 돈은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물건은 한정되었으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계속 배가 떠날 때뭘 싣고 가냐면 식민지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스페인의 물가가 오르고 스페인산 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민지로 떠난 물품을 어디서 구입하냐면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구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공업 경쟁력은 점차로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의 저주가 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로 군주가 쥐고 이거를 전쟁 비용으로 막 썼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 민중한테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극심한 경제난을 갖게 된 거고, 유럽 각국한테는 갑자기 은이, 아메리카의 은이 막 들어오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외에서 돈이 꼭 들어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석유 생산국가가 주로 그렇죠. 석유가 많이 나와서 그 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의 제조 경쟁력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거고, 아예 제조업을 싹을 없애버리는 그 석유의 저주 같은 게 지금 에스파냐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착취 경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흑인 노예다. 지금 아메리카에서 인디오를 잡아서 노동력으로 썼어요. 자, 은광에 썼어요. 그다음에 사탕수수 농장에 썼어요. 썼는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병균을 몸에 지니고 아메리카 와서 이 아메리카의 노동력을 아주 없애버렸어. 거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낮췄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남자들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병균의 저항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난 게 그동안 해왔던 노예 무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서해안의 황금 해안 또는 노예 해안을 부르거든요. 여기 출신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노동력으로 쓰게 된 겁니다. 남아메리카에 중남미에 북아메리카에 노예가 이렇게 많이 자리잡게 된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 유럽의 노동력도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들도 사실은 별로 그 생산성이 낮았고 유럽인들도 이 병균에 의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니까 흑인들을
많이 잡아가게 된 거죠. 원래 노예제는요, 이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고대부터 노예라는 건요, 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노예가 거의 19세기까지 늘 이어왔어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1492년 이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동아프리카의 노예도 아라비아로, 인도로, 동남아시아로 많이 흐르게 되었던 거고요. 이런 흑인 노예 어떤 노동을 통해서 이 이베리아의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거죠. 결국은 돈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들이 많이 얻었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유럽이 얻은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교역이죠. 은. 그래서 페루의 포토시 은광에서 캐낸 은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도자기 비단을 뭐살수 있었던 거고, 또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후추 같은 향신료들, 뭐 목재 이런 것들이 많이 유럽에 얻게 된 거고, 그래서 잠깐 동안이지만 스페인이 해가 뜨지 않은 나라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 여기서 있었던 거고, 또 스페인이 갖고 있었던 은이 네덜란드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퍼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비단을 또살수 있어요. 원래 프랑스나 영국은 은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에스파냐와의 교역 또는 전쟁을 통해서 은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보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노예무역이죠. 노예무역이 포르투갈에서도 상당히 노예물의 이익을 많이 받고, 스페인에서도 노예물의 이익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 노예를 잡아다가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많은 어떤 이익을 거두게 된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이익 중에 하나인 거고, 또 앞에서 찰스만이라는 작가가 1493이라는 책에서 설명했듯이 전 지구적인 생태 변화도 이 시점에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지구인한테 큰 기여를 하게 된게 있어요. 신작물, 그러니까 신대륙에 있었던 작물이 구대륙으로 감으로써 지구인의 식량 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구대륙이라는 곳에서는 뭐 밀, 뭐 이런 것들이 주 생산품이었는데, 귀리 같은 거. 그런데 옥수수와 감자, 이런 것들이 신대륙에서 구대륙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인구압력에 의해서 사실 식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거고, 또 기호식품 있죠. 담배, 커피, 차,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상당히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또 하나는 뭐 전 지구적 바이러스, 세균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아메리카 이동을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많이 죽이고, 실제 유럽에서 건너갔던 사람을 또 많이 죽게 된 일들이 이때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워낙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병원균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